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그냥 라방을 켜봤어요. 잘 지내셨나요? 오. 다 이거 하트 눈 동그라미 이모티콘밖에 안 보여요. 안녕하세요. 아, 왜 갑자기 켰냐? 할게 없어가지고. 아니, 진짜 거의 너무 답답한 거예요. 3일 동안 거의 집에만 있어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좀 입을 좀털 때가 필요해가지고 아, 맙소사 나방 켰습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여기 안에 흰둥이 잠옷이 요즘 추워서 두겹 입고 있거든요. 아, 속에 내복이에요. 네. 여기 내복. 아, 이거 그 로아르 홈페이지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로아르에 파자마 클릭하고. 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나 이거 너무 귀여운데. 우리 로아르 직원분이 이거 좀 로아르 스타일이랑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니냐 해가지고 좀 올무룩했는데. 쿠션 너무 좋아요? 다행이네요. 아, 저 노란색 입었어요. 텐션 멱살 잡고 올려주세요. 멱살을 잡고 다 같이 텐션을 올려볼까? 오늘 그냥 이마에서 광이 나? 오늘 그래서 펜트하우스 보기 전까지만 라방 하려고요. 월요일이 원래 되게 기다리기가 싫잖아요. 근데 월요일에 오는 게 싫은데 나 요즘 펜트하우스 때문에 월요일만 기다린다니까? 노랑만 있습니다. 아, 요번에, 아, 맞아. 그래가지고, 오늘 뭐 여러가지 신상 같은 거 보여드리고, 언니 영상 때문에 맨날 힐링해요. 아, 진짜. 저 원래 살짝, 유튜브를 요즘 너무 찍을 게 없는 거. 그래서 도대체 나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다가 어제 하루 종일 컨텐츠 짰거든요. 그래서 1년치 컨텐츠 지금 다 짜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내년이 든든합니다. 아, 내년에 정말 다양한 컨텐츠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거 많이 찍으려고. 뭔가 내년에는 좀 이렇게 홈트 같은 거 많이 찍어보려고 해요. 요즘 집에서 너무 답답하잖아요. 오늘 언니 영상만 8개 봤어요. 아, 오늘 눈화장 그냥 대충 했어요. 대충 마스카라 바르고. 아, 섀도우 뭐 썼는지 오늘 보여드릴까요? 나좀 신기한 거 썼거든요. 되게 신기하죠? 이게 무슨 레고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로 했는데. 근데 라인을 좀못 그렸나, 오늘? 아, 요즘 잠옷 두개 입고 있어요. 추워. 그리고 이놈의 집구석 보일러가 살짝 마탱이가 가가지고요. 두 개를 입어줘야 합니다. 연말 박앤센. 아, 여러분들. 아, 그리고 연말 2월 달에 저희 로아르 옷은 절대 막 세일 안 하는 거 아시죠? 2월에 딱한번 작년, 아, 그러니까 작년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2월, 저번 2월이랑 요번에 돌아오는 2월에 한 그런 샘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샘플 세일 한번 할까 해요. 근데 재고는 많이 없고 옷당 한두 개에서 다섯, 많으면 다섯 개? 뭐한개 있는, 아, 두개 정도 샘플은 기본으로 있고, 그래서 그거 한50% 세일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2월 달 기다려주세요. 살찐 줄 알았어요. 포동기요. 아니, 맞아요. 아, 나 요즘 진짜 살이 고민이야. 그래가지고 내년에 다이어트 하면서 좀 이런 홈트 다이어트 콘텐츠 좀 많이 찍어볼까 봐요. 복화술 해주세요. 복화술?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리 김영희입니다. 사랑해요. 완전 잘하죠? 나 완전 장기 찾았잖아. 안녕하세요, 어리 김인영이. 아, 이불 붙이면 안녕하세요, 어리 김인영이다. 대박이죠? 아, 그리고 저희 파우치 보여드릴까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 선물로 드리려고 만든 너무너무 예쁜 파우치예요. 로아르. 짜란. 엄청 크죠? 이렇게 퀄리티가 진짜 좋아. 이렇게 안에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들어있는 요거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릴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엄청 많이 들어가요. 한번 얼만큼 들어가는지 들어볼까?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 요거 판매할까 하다가 그게 선물로 만든 건데 팔긴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가. 거의 뭐 짐 다 쓸 수 있습니다, 여행지. 아, 미스트도 오픈하는데 제가 너무 신상 스포를 안 했죠, 여러분? 어쨌든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드릴 거냐면 미스트 런칭 하잖아요. 그래서 미스트 두 개 사시는 분 아니면은 미스트랑 세럼이랑 크림 세트로 사시는 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되게 파우치가 만드는데 비싸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 비타민 라인을 출시하고 비타민 라인 다 사는 사람한테 줘야겠다 했는데 비타민 라인 출시가 늦어지고 파우치는 또 뿅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미스트 사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걸로. 아 미스트 요거예요 여러분. 짜란. 뿌려볼까? 되게 시원하다. 요런 수분 미스트예요. 언제부터 주시나요?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오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미스트 제가 이거 오픈할 때는 만 얼마에 살 수 있게 하려고요. 그 오픈 이벤트 30% 할인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19,000원인가? 그 정도에 구매할 수 있게 여러분들 오픈해놓을게요. 아 그리고 쿠션도 여러분들 리필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리필도 만들고 있어요. 언니 방송 때문에 화장한 거예요? 아니 오늘 근데 너무 아침에 화장이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나 막 아침에 화장했어. 쿠션은요? 아 쿠션 비타민 라인 쿠션 나오는데 그거는 좀 광쿠션이에요 여러분. 요게 약간 세미매트 우리 기존 로아루고 요거는 아직 케이스가 좀 후질후질해 보이는데 지금 케이스는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안에 제형 요거는 이제 광쿠션인데 요거는 광나는 쿠션이거든요? 되게 좀 요거는 촉촉하고 광이 촤르르 제가 오늘은 요거에서 좀 여기 광나잖아요. 광쿠션 발랐어요. 요런 광쿠션입니다. 뿌염해야겠어. 그러니까 뿌염해야지. 아 그리고 우리 립밤도 아 이것도 빨리 출시해야 되는데 요렇게 핑크? 노랑? 레드가 있는데 아직 지금 이것도 완성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샘플인데 위에 이렇게 루아르 로고가 들어갈 거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핑크도 여기 위에 이제 이렇게 레드는 레드로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미스트 원래 제가 유리병으로 향수병처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이 미스트가 유리로 되면 갖고 다닐 때 깨지고 불안하다 플라스틱으로 해달라 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립밤 컬러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비어있어요 아직. 아 립밤은 효능이 색깔별로 틀리지 않고 다 똑같은 효능에다가 색만 이거는 아무 색깔 없어서 밤에도 바를 수 있고 요거는 그 약간 디올 핑크 립밤 있잖아요. 약간 은은한 핑크? 그래서 그냥 뭐 틴트 위에 바르기 좋은 거? 레드는 지금 샘플이 없는데 레드는 이제 딱 색깔 나는 거 요렇게 세 가지예요. 아이크림 보세요. 요즘 아이크림은 따로 안 쓰고 있고 아 요 그리고 이 비타민 라인 저희 슬리핑팩이거든요? 이것도 너무 예쁘죠? 우리 비타민 라인 슬리핑팩 나오는데 요거는 비타민 라인 나올 때 같이 출시하려고요. 이렇게 완전 영양감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요런 슬리핑팩이거든요. 이렇게 안에 요런 비타민 캡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완전 피부가 탁 아 그리고 이 비타민 라인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그 우리 트러플러스 라인은 뭐 트러플이랑 히알루론 펩타이드 이런 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비타민 라인은 저는 어디서 착안을 했냐. 제가 맨날 비타민을 먹잖아요. 비타민 먹고 유산균 먹고 콜라겐 먹고 이렇게 세 개를 챙겨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피부에 바르면 어떨까. 그래서 이름이 프로 비타콜이에요. 그래서 유산균, 비타민, 콜라겐이 들어간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쿠션에도 여기 들어간 성분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니 혹시 지난 옷들 재판매, 아, 지난 옷들은 다음 마켓 오픈할 때 조금씩 소량 오픈하고 있어요. 언니 혹시 콧볼 축소 하셨나요? 이게 제가 그 콧볼 축소 주사를 계속 맞는데 맞을 때는 살짝 작아지고 다시 커지고 작아졌다 커졌다 작았어 커졌다 이러더라고요. 몸무게 몇이냐면 한 요즘 왔다 갔다 해요. 48에서 49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쿠션 리필은 한 2월 정도에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니 교정하신 건가요? 교정은 따로 안 하고 이거 하나만, 이 이빨 하나가 조금 뾰족했어요. 그래가 좀 이렇게 돌아가 있다고 했나? 요거 하나만 크라운인가 라미네이트인가 했어요. 궁금한 거 두루와 두루와 답변해줄게요. 저 메이크업 전에 따로 막 바르는 건 없거든요? 그냥 바로 쿠션 발라요. 골드는 언제쯤 질릴 예정인가요? 아 근데 진짜 이 골드는 질리지가 않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보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왜 이렇게 훌쩍댔어? 제가 왜 훌쩍거리냐면은 이관 개방증 아세요? 제가 이관 개방증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귀가 멍멍하게 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숨을 흡 들이마시면 이 귀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요. 근데 또 막 얘기하고 떠들다 보면 열려서 또 이렇게 해야 돼요. 나 진짜 너무 사는 게 힘들어. 근데 이거 이런 저랑 똑같은 이관 개방증 있으신 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프지 마요. 이게 막 아픈 건 아닌데 좀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제가 귀가 되게 안 좋아요. 이 이관 개방증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 사람들이랑 말할 때 약간 입모양 보고 알아듣는 편이거든요? 막 완전 안 들리는 건 아닌데 너무 막 작게 얘기하거나 웅얼웅얼하면 입모양으로 알아듣는데 요즘 다 마스크 쓰고 다니죠. 그래서 진짜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거는 수술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좀 슬픈 병입니다. 그래서 요즘 좀 슬프게, 아 이거 근데 옛날부터 있었어요. 한 초등학교 때부터 이랬던 것 같아요. 광쿠션은 마스크에 묻어요. 그래서 요거는 마스크에 안 묻는데 요거는 마스크에 조금 묻어가지고 요즘은 저는 요거 밑에 화장하고 약간 저는 사실 그렇게 광나는 메이크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 얼굴이 얼굴이 좀 빵빵해 보인다고 생각해가지고 광나는 메이크업을 별로 이렇게 즐겨하진 않는데 요즘 이제 몇 번 이 쿠션 써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찍었는데 사람들이 막 피부 좋아 보인다고 하는 거여서 아 이 맛에 광나는 메이크업 하나보다 해가지고 요즘은 약간 이 밑에는 약간 요거 바르고 위에는 광나는 거 약간 그렇게 메이크업 하고 있어요. 토크필러 했는데 좀 이상하죠? 이거 빼려면은 제거 수술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근데 조금 짝짝이야. 광쿠션은 비타민 라인입니다. 펜트하우스 최고 빌런 오윤희 아닌가요? 아 나 진짜 충격받았잖아. 말이 돼요? 진짜 거짓말.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저도 여러분들 행복을 너무 바라봐요. 아 남편은 오늘 집에 그 회의가 있어가지고 요즘 뭐 딴 데서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셰프님이랑 지금 뭐 레스토랑 때문에 회의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컨텐츠 아이디어 짠 거 있나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냐면 제가 요리 똥손이잖아요. 똥손이니까 그리고 요리를 해본 적도 없고 저는 요리에 5분에서 10분 이상 시간을 쓰는 거는 사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생 오이를 먹고 그냥 밥에 물 말아 먹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셰프님한테 5분에서 10분 만에 할 수 있는 똥손도 할 수 있는 요리를 배워가지고 미슐랭 셰프가 알려주는 핵똥손 5분 컷 요리 이런 거 좀 찍어올라요. 얼마나 해줄까요? 주원이 오윤이 웃겼어요. 재미없을라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내가 오늘 셰프님 와가지고 셰프님 셰프님 저 레시피 좀 짜주세요. 5분 만에 할 수 있는 요리여야 되고요. 되게 간단해야 되고 하지만 예뻐야 하고 맛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짜주세요. 이렇게 레시피 써달라고 하니까 아 네. 그래서 제가 좀 배워가지고 그러면은 저 같은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뭔가 진짜 요리하기 싫은데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요리해야 되는 저 같은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레시피 컨텐츠를 한번 짜볼까. 그 정도면 3분가래. 그러니까 5분 안에 끝내야 돼, 그 요리는. 여보세요? 세럼. 아, 예, 안녕하세요. 자기야, 나 여기서 라방 중이다. 언니 눈썹 문신 후회 없나요? 눈썹 문신 거의 다 지워져가지고 거의 제 눈썹이거든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요즘 맨날 계속 집에서 막 밥 먹을 시간에 계속 남편이 안 오면 굶거든요. 남편이 밥 해주니까. 셰프님 최고 어려운 과제. 그니까 하지만 또 평범해선 안 된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런 뻔한 요리는 안 된다. 특별한 요리여야 한다. 특별하면서 예쁜 플레이팅. 안녕. 그런 컨텐츠를 좀 짜봤다고 할 수 있죠. 아, 벨코트 핑크 버전 나와요. 핑크 버전. 제가 저번 라방에서 살짝 보여줬는데 약간 흰색에 가까운 핑크인데 예쁜 거 달려있고 키가 162예요. 작죠? 근데 외국인분들이 오늘 많이 들어오셨나 봐요. 저 동그라미 이렇게 눈 하트로 되어 있는 이모티콘이 되게 많이 보여요. 바지요? 바지도 흰둥이 바지. 사실 흰둥이 세트로 입고 있다가 셰프님이 집에 오니까 너무 이걸로 손님을 맞이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갑자기 손바닥이 막 올라오네 채팅창에. 여러분들 이모티콘으로 저랑 외국인 친구분들이 대화를 하고 있나봐요. 언니 162처럼 안 보여요. 이게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화면 있으면 다리를 여기 정도에 맞추고 얼굴을 여기 정도에 맞추면은 키가 겁나 커 보이게 나와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그 제가 스프링이라는 어플 알려드렸죠. 요즘은 다리 늘리는 어플이 그 뽀샵 어플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살짝 늘려줘. 그러면은 180. 그래서 그렇게 살짝 하고 있어요. 근데 제 키에 비해서는 약간 커 보이는 편이긴 해요. 헬로 헬로라고 해줘요. 헬로 나이스 투 미츠. 그 and you? 헬로 마이 네임 이즈 아오리. 아, 요즘 좀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져가지고 제가 예전에 살짝 그 중국어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중국어는 너무 어려워요. 따자하오 워워쨔오 친미닝 연계국어. 언니 영어 잘해요? 저는 대본을 주면은 잘하는데 막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하진 못해요. 근데 왜 제가 갑자기 영어하는데 왜 다 우는 이모티콘 보내는 거예요? 한국식 영어. 오, 그러니까 이게 아 영어를 아, 알아는 듣는데 그 표현을 못하는 뭔지 아시죠? 근데 남편은 그 캐나다에서 어렸을 때 유학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영어로 샬라샬라 하고 막 외국인 친구들 만날 때 엄청 영어하는데 저는 맨날 엄청 옆에서 오케이 아 땡큐 이 정도만 하고 굿 약간 이렇게 하는 스타일. 오늘 국제방송. 아 패딩 여러분들 패딩 엄청 기다리셨죠? 이번에는 여러분 패딩이 원래 이제 항상 에고이스트랑 했었잖아요. 그래서 에고이스트에서 이렇게 패딩 리스트를 받았는데 하나는 조금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안감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근데 패딩은 벗고 다닐 때가 많으니까 아 이거 안감이 너무 화려해서 좀 별로인 것 같아서 하나 패스시키고 또 이제 리스트를 받았는데 아직 썩 뭔가 막 제 마음에 100%
맘에 듣지는 않아, 들진 않아가지고, 좀,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브랜드랑 콜라보를 했거든요? 콜라보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제가 공부하려고. 타트라스라는 브랜드 아세요, 여러분? 타트라스? 테트리스 아니고 타트라스라고 그 이태리 브랜드예요. 이태리 맞나? 어쨌든 그런 유럽 쪽 유럽 쪽 브랜드인데 그막딱 봤을 때는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사진을 맨 처음에 받았을 때는 별로 예쁘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매장이 있어요. 그 롯데 그 어디 점이지? 그 시그니엘 있는 거기에도 매장이 있고 딱 매장에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입어봤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패딩이 막 무슨 솜털? 그리고 입으니까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공구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딜을 했죠. 딜을 했는데 이제 타트라스 패딩이 되게 비싸요. 그게 수입 브랜드고 해가지고 한 100, 130만 원? 140만 원?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면 이거를 판매하실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저는, 내가 얼마에 받았는지 제가 깜빡했는데, 어쨌든 55% 할인 받아왔어요. 55%. 거의 반값? 60 얼마? 60 얼마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수량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량이 조금밖에 없으면 완전 뿔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근데 좀, 어쨌든 패딩 한번 하면 좋긴 하니까 완전 저렴하게 가져왔어요. 제가 해외 막 이렇게 직구하는 그런 최저가 찾아가지고 이거보다 더 싸야 합니다. 이래가지고 타트라스 남는 것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 뭐랄까 그 광희님이 요즘 하시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이따가 보 언제 나와요? 그래서 일정 조율 중인데 한번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입고 싶으시면은 그 매장 있어요. 매장 가서 입어보시고 거기 매장에 진짜 이렇게 태그에 136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매장에서 입어보시고 거기서 사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아우리 공구에서 구매하시면 내구왕. 약간 내구왕 느낌으로 남자 사이즈는 없어요. 근데 이게 패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할까 말까 조금 고민이에요. 그래서 일단 하나는 확실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할 거고 하나는 조금 고민? 이렇게 어쨌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확실히 명품 브랜드잖아요. 타트라스는 거의 몽클레어보다는 좀 몽클레어까진 아니지만 어쨌든 비슷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착용감이 좋아요. 착용감이 되게 가벼운.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구왕 콘텐츠로. 그리고 여러분, 요번에 제가 또 내년 봄에 핫딜도 또 굉장한 그 여러분들 셀프 포트레이트도 좋아하시잖아요. 셀프 포트레이트 공구도 준비 중이에요. 진짜. 이렇게 약간 좋은 브랜드들 이렇게 같이 하면 좋으니까. 안녕하세요. 누나 팬이요. 남자 팬이? 카카타오 탄치야? 이게 뭐죠?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제가 이렇게 안에, 그, 뭐야, 흰 눈이 잠옷을 입고 있어서 이 위에 패딩을 입어서 너무 눈썹 사건일 것 같아가지고. 좀 집이 추워가지고 두 겹을 입었어요. 셀프는 아마 봄 정도? 좀날 풀리면. 왜냐면은 레이스랑 막 요런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할것 같아요. 너무 기대되죠? 저도 너무 기대돼요. 일 살살해요. 아니, 근데 요즘 갑자기 제가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왜 일을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요즘 진짜 할게 일밖에 없어. 여행도 못 가, 뭐, 놀지도 못해. 그래서 일이나 하자. 이러면서 그냥 일하는. 일이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옷 보여드리면 어째 싹 갈아입어야 되는데. 너무. 이따가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근데 갑자기 배가 고프네.
꼬르륵 소리 들으셨어요? 못 들었죠? 서울 사세요? 저는 분당 살아요, 여러분. 분당. 오, 이 내복 진짜 잘 입고 있어. 이 위? 귀찮죠? 아, 귀찮은 게 아니고, 사실 지금 그, 뭐랄까, 노브라 상태인데, 여기에 옷을 막 벗고 입기가 좀 애매해서 아예 그럼 막 다 입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다 입으면. 펜트하우스 30분 남았네. 코로나 타격은 없나요? 아니, 확실히 타격이 굉장히, 그 일단 남편 레스토랑은 그나마 이제 묘미는 이제 좀 프라이빗한 느낌이라가지고 괜찮은데, 이제 남편이 미상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완전 진짜 좀 타격이 크고, 그리고 로아르도 어떻게 보면은 좀 입고 나갈 일이 있으면 더 사고 싶은 옷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타격이 있긴 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뭐 패딩 디자인만 먼저. 아니, 나 진짜 멋지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지금 아, 멋지게 보여줄 수가 없는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살짝 이따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30분 남았으니까. 패딩 언제 오픈할지 좀 고민이에요. 언제 오픈할까? 저희 옷 오픈할 때 같이 로아르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거거든요? 아, 근데 이거 패딩 두 개 할지 하나 할지 요거는 여러분들이랑 한번 해야겠다. 잠깐만. 그러면은, 아, 씨,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 패딩 안에 뭘 일단 입고 입어야 되나? 보통 패딩 안에 바지에다가 니트 많이 입고 패딩 입죠, 여러분. 그러면 바지에다가. 어, 나 진짜 여러분들 시키는 대로 너무 잘하죠. 실물 본 적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어, 저도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꼭 길거리에서 만나면 아는 척 해주세요. 막 뭔가 그런 거 알죠? 뭔가 올라프 같아. 그리고 날 알아본 것 같은데 뭔가 저한테 인사를 안 해주니까 뭔가 제가 먼저 인사를 하기에도 애매하고 뭔가 그런 미스터 MMO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답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요즘 또 제가 미는 유행어 알려드릴까요? 유행어? 미스터 MMO랑 귀신이 고칼로리 들고 있어. 그 뭐냐, 남편이 막 너 핸드폰 어디 갔지? 와, 진짜 귀신이 고칼로리네?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무르르듯 던지는 얘. 어, 그래가지고 요즘 밀고 있는 유행어예요. 귀신이 고칼로리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보세요. 아, 크라잉 크라잉. 아, 보통. 근데 아무도 안 써. 압구정에서 소개팅하다가 저를 보셨어요? 소개팅에 집중. 아, 귀신이 고칼로릇 아니에요? 그쵸, 그 그쵸, 고칼로릇인데. 고칼로릇. 아니, 여러분, 나 저 진짜 최근에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막 이런 신세대 용어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고칼로리가 아니고 고칼로리, 막 1000칼로리 넘는 그런 고칼로리 음식 약간 이런 느낌. 아, 그 황당한 일 있어. 남편이 그런 최신 유행어 모른단 말이야. 남편 친구가 남편한테 아, 뭐 이렇게 최신 유행어를 모르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막 남편이 뭐 저한테 뭐라 해서 막 그 친구들이 와, 되게 내로남불이다 이런 거예요. 내로남불. 근데 저는 내로남불이 뭐 뭔지는 몰랐는데 대충 무슨 뜻인 줄 알았어요. 뭐냐면 막 이렇게 오히려 막 적반하장 약간 요런 느낌이잖아요, 내로남불이. 그래가지고 내로남불인데 남편이 내로남불이 뭐야? 막 이래서 막 거기 친구들 아, 내로남불도 몰라? 이래가지고 제가 저는 그게 사자성어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야, 내로남불 몰라? 그거 사자성어잖아 이랬는데 사람들이 다 엄청 웃는 거예요. 그게 사자성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로남불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이라면서요. 나 진짜 오늘 충격받았어.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 뭔가 불이 완전 그 막 완전 한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사자성어가 아니었다고?
건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신세대 용어를, 아, 나 저는 신세대 용어 아니고 옛날부터 써온 대대로 내려오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특히 뭔가 불, 뭐, 로, 남불. 완전 사자성어 느낌인데. 너무나 당황스럽다는 거. 아, 저도 방금 알았네요. 저도 뜻은 알았는데 사자성어 아닌지 지금 알았어요. 그쵸, 여러분. 이거 진짜 사자성어 한문스럽잖아요, 뭔가. 언니, 뜬금없지만 두피 관리. 요즘 그때 제가 말했던 폴텐 샴푸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웃긴 거 말해드릴까요? 이거 웃긴 건가? 그, 뭐야. 제가 그거 찍었잖아요. 그,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걸 찍었는데, 맨 처음에는 그 콧방맨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우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우리님 덕분에 저희 회사가 무슨 매출이 수직 상승했다고, 콧방밴드를 왕창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투명도 나왔대요. 그래서 왕창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제가 추천했던 삶의 질을 올려주는 유산균 있잖아요. 그것도 뭐 민용님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저한테 초콜릿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와, 내가 진짜 내 거를 그렇게 팔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되게 기분이 좋았답니다. 투명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폴텐에서도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매출이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몰랐나 봐요. 근데 이제 저 때문에 올랐던 걸 알고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제가 그, 되지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 샴푸. 그래서, 아, 민용님, 그, 저희 제품, 디지털 안 되는 라인도 있대요. 그래서 디지털 안 되는 라인 보내드리고 싶다고 연락이 오고, 금줄반스는, 연락이 안 왔어요. 제가 금줄반스를 지금도 입고 있는데, 그 금줄반스 제가 뒤에 막 비싸다, 막 약간, 조금, 약간의 비평을 해가지고 그렇지, 금줄반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안 사신 것 같더라고요. 내 최애템인데, 진짜. 아, 근데 금줄반스가 여러분 몇개안 남았어요, 지금. 그게, 그 빨래하다가 진짜, 딱 뜯어져가지고, 아. 언니 잠옷은 루아르 귀염귀염 어머 귀염귀염 병아리 잠옷이고 그 홈페이지에 메인에는 안 넣고 파자마 누르면 됩니다. 아 샴푸 큰 효과는 없었어요? 그거 맞아요. 약간 코스메틱은 살짝 복불복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패딩을 입기 위해서 브라자랑 니트랑 바지를 입어볼까요? 잠옷 더 판매해주세요. 아, 잠옷. 한번 열심히. 로아르 앱 만들어주세요. 오! 앱. 안 그래도 생각 중인데, 너무 배가 고프다. 잠옷은 상시 판매로 하고 있어요. 상시 판매로. 근데, 아, 속옷 보이죠? 아. 그, 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다? 아, 이게, 이거 노란색 잠옷은 근데, 그 뭐냐, 한정 수량이에요. 이게, 그, 원단이 많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사진을 찍어놔가지고, 일단 남은 거다 주세요. 이랬는데, 지금 한, 몇장안 남긴 했어요. 40장 남았나? 30장 남았나?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과 저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잠옷입니다. 언니, 쿨톤인가? 저는 봄, 웜톤. 아, 이제 패딩 기다리시는 분들이 언니 아까부터 갈아입는다고 하면서 언제 옷 갈아입으실 거예요? 언제? 언니 그 잠옷 밥 먹을 때 김치 없나요? 완전 많이 묻죠? 맨날 여기 질질 흘립니다. 그래서 여름에 좀 잠옷 만들어 볼 건데 여기 선글라스 있는 잠옷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여기 선글라스 안에 올라프들 띵띵띵 있는 잠옷. 언니 잠옷 김치 안 묻어요? 아니 근데 잠옷을 입으면 여러분 잠옷에 김치가 많이 묻나? 저도 근데 좀 자주 묻어요. 그래서 항상 갈아입죠. 에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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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용. 아 소매요. 소매 이렇게 걷고 먹으면은 아 근. 소매 묻을 수도 있고.
언니 다른 잠옷 보여주세요. 아 근데 잠옷은 여러분 제가 진짜 솔직하게 밝힐게요. 요거가 원가가 얼마더라? 한 38,000원이 38,000원인데 어쨌든 부가세 부포함 가격이 38,000원이면은 부가세 포함하면 아 39,000원이었다. 근데 이제 부가세 불포함하면 아 부가세를 포함하면 이게 4만 얼마예요. 4만 얼마. 그래서 제가 지금 59,000원에 올렸는데 59,000원에서 또 세금을 5,900원을 내야 돼요. 59,000원에서 5,900원 빼고 그 원가 4만 얼마 빼면은 진짜 제가 잠옷은 최대한 최저가에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어쨌든 잠옷은 사입이잖아요. 제가 제작한 게 아니고 사입이어가지고 막 경쟁 업체 같은 데서 막 엄청 싸게 저보다 더 싸게 저는 그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보다 더 싸게 올리나 싶을 정도로 더 싸게 올리니까 뭔가 내가 이거 잠옷을 내가 이렇게 찍어봤자 막 뭔가 하, 저 잠옷 나도 사입해서 팔아야겠다 이러고 더 싸게 올리니까 아 나는 진짜 한 1,000원 붙이고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퀄리티는 좋아요. 퀄리티는 진짜 이게 원단이 비싸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고민이에요. 이게 잠옷을 내가 파는 게 정녕 맞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잠옷을 다른 데서 더 싸게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런 DM이 오더라고요. 그 막 민영님 아 그리고 그 잠옷 파는 데서 그 잠옷이 제가 올리고 품절이 됐대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그 남은 수량을 다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막 민영님 혹시 독점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민영님 너무 바가지 씌워서 올리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저 진짜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 믿고 구매하셔도 된다고요. 그리고 저 항상 최저가를 찾아봐요. 사입 제품은 항상 최저가 찾아보고 제일 저렴하게 올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진짜 패딩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진짜. 근데 또 여러분 제가 이 옷 갈아입는 건 심심하니까 아 심심한데 남편이 지금 회의 중이라가지고 남편한테 맡길 수가 없네요. 여기다가 놓고 옆에 가가지고 제가 호딱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좀 저쪽으로 한참 가서 갈아입어야겠죠, 여러분? 일단 바지 정도는 제가 여기서. 아, 속옷 너느 브랜드예요? 이거 엄청 옛날에 산 거예요. 언제 샀지? 엄청 옛날에 산 건데, 빅토리아 시크릿? 요즘은 많이 근데 이거 안 입더라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안 보이죠? 네. 어, 원래 제가 되게 빨리 갈아입는데, 오늘따라. 아, 좀 귀찮긴 한데. 어쨌든 열정맨이니까요, 저는. 움직여야 되는데 맨날 누워만 있으니까 이제 옷 갈아입는 것도 귀찮은 경지에 이르는 거죠. 다이본드 짠 패딩 입을 준비 완료. 제가 없는데 왜 시청자가 늘어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뭔가 저의 방송 사고를 기대하신 건가요? 어 이렇게 그냥 평범한 니트에 바지 입었어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당황스. 어 갑자기 괜찮아졌어요? 패딩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어디 갔지? 오늘 입고 나갔었거든요. 아까 잠깐 편의점 갈 때 입고 나갔는데 어디 갔지?
음식 맨날 없어져요. 이거 진짜 귀신이 고칼로리라니까요? 완전 귀신이 고칼로리야, 진짜. 어디가 뭐 하나 보여줘야 되는데. 어? 잠깐만. 맨날 옷이 없어. 옷에 발이 달렸나봐요, 여러분. 여러분 다 똑같죠? 저만 그런 거 같죠? 어, 펜트하우스 보기 전에 칼방조. 아니? 어, 여기야. 어디에 벗은 옷들아? 와, 진짜 신기하네. 아, 아까 거실에다가 벗었거든요? 근데 왜 거실에 없지? 어? 자기야, 나 잠깐만 들어갈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 개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2차, 3차까지 너무 황당하네. 어, 진짜 고칼로리죠, 여러분. 아, 여기 있다. 남편방에 있었네, 남편방에. 이럴 땐 패딩을 간절히 부르면서 찾으면 바로 찾네. 패딩아, 패딩아, 어디 갔니? 남편방에 있었네, 여러분. 어, 힘들어. 자, 그러면, 어, 제가 한번, 패딩, 이렇게요. 집이 넓어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 제가 되게 ADHD? ADHD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첫 번째 팬입니다. 너무 가벼워요. 나는 사실 이게 막 기가 막히게 이쁘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너무 착용감이 고급, 가벼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리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탁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묶으면 너무 귀엽다고요. 진짜 따뜻해요. 이렇게 허리를 귀엽게 잡아주고 리본 매신. 따뜻해. 이거 진짜 데일리로 여러분들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팔에 타투가 싹 트와. 나 비싸. 이렇게 탁 알려주고 있어요. 너무 가벼워요. 왜 이렇게 가벼운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유는. 제가 한번 회사에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가벼운지. 이렇게. 이거 그냥 진짜 데일리로 찰떡템 아닌가? 근데, 이뻐요? 타트라스 거예요. 그리고 안에 이런, 보시면은 이렇게 트러스 그리고 뭐 약간 뭐 거위 털을 썼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고 오픈하면 약간 이런 느낌 이런 이게 나는 이 리본 매는 게 어 이거 오리털이야 오리털 로아 건 아니고 여러분 탑트러스라는 아 이게 가격택을 버리지 말걸 그랬다 여기 가격택에 130 얼마라고 써있었고 이런 약간 눈끌레요 이런 느낌 아 근데 근데 여러분 요 브랜드가 요 패딩보다 더 유명한 패딩이 저건데 저거는 팔지 말지 좀 고민이에요 왜냐면은 아 일단 보여드릴게요 요거 그래서 얼마에 파냐면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60만원대였나? 그 다음 요건데 여러분 너무 가벼워 느껴지죠? 요거는 그 청담동 약간 SSG 마켓 요런 데서 카트 끌면서 많이 입는 패딩이래요. 요렇게. 근데 저는 요거보다 저게 더 예쁘더라고요. 요건 약간 네이비고. 약간 핏대고 스타일? 약간 요런. 어, 이것도 근데 괜찮네. 또 이렇게 보니까. 구스라 돼 있는데 오리털을. 아, 구스가 거의였죠. 확실히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아 거위 솜털 90, 거위 깃털 10이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여러분 요거는 좋은 게 뭐냐? 어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어요. 저도 첫 번째 게 예뻐가지고 이렇게 뒤집으면 조금 캐주얼한 느낌?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요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1번이 더 약간 저희 타겟팅에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1번 타트라스란 애플은. 근데 인기는 요 2번이 제일 많대요. 이게 이제 그 왜 인기가 많은지는 알 것 같아요. 이거 되게 편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더 고급 에르노 느낌? 일단 뭐 두 개 다 올려놓은 놔볼게요. 이게 왜 하나만 올리려 했냐, 왜냐면 이제 사진 찍는 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찍어서 둘 중에 하나만 올릴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장구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근데 난 어쨌든 둘 다 올려놓긴 할게요. 첫 번째 또 보여주세요. 아줌마들이 입는 패딩. 크라잉 크라잉 타트라스 크라잉. 아 근데 우리 올라프 중에 다 젊은 올라프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좀 나이 때도 올라프 분께 추천하고 나는 패딩 한번 사가지고 한 30년 입고 싶다. 30년 동안 입어도 괜찮거든요.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죠. 어 요거는 예쁘죠? 타트라스 아니고 타트라스. 이렇게. 귀여워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어려 젊어. 회사 같은 데 치고 다는데 저 사람 그냥 뭔가 부티가 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어 귀여운 캐주얼 약간 스키장에도 어울리고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어쨌든 수량은 다 수량은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많이 사진 찍고 많이 보여드려봤자 다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느낌. 됐죠 여러분 이제? 이제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패딩 에고이스트에서 또 넘어오는 거 있으면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팔드러쇼 팟드러쇼 타트라스. 색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막 수량이 없다고 해가지고 핑크 코트 입었어요. 겨드랑이 겹담이 살짝 날 것 같아요. 아 사이즈도 되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로아르 자체 제작 패딩은 내년에 한번 자체 제작 제대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요렇게 두 가지 패딩이었고 슬랙스 보여주세요. 근데 진짜 귀신이 코칼로 오르신 게 제가 오늘 슬랙스 입고 나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만든 슬랙스가 거의 잠옷 수준? 저 흰둥이 바지보다 더 편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어디 간 걸까요? 슬랙스가? 빨래통이 있나 그럴 수도 있어요. 니트 정보. 이거 니트 정보가 그냥 예전에 이거 어디서 산 거냐면은 예전에 그 가로수길에서 산 니트인데 정보를 어느 매장인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냥 오프라인에서 산 거가지고 딱히 정보가 없네요. 아 오늘 입술 특이한 거 발랐어요. 이거 발랐는데 딱 보자마자 무슨 색깔이 이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와 무슨 형광 미쳤다 이랬는데 제 얼굴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발랐어요. 이거 뭐냐면 제니하우스. 아 이거는 제품 증정. 이게 제니하우스에서 아까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이걸로 메이크업 해본 건데 색깔이 안 보여. 검은 색깔로 시커멓게 써 있어가지고 인디아포린? 여러분 캡처하세요. 근데 안 보이죠? 그래가지고 요건데 나쁘지 않죠 여러분. 비염 있는 게 아니고 이강 개방증. 아이라인 문신 했습니다. 오늘 슬랙스 Y존 완전 괜찮아요. 제가 Y존 부각이 되게 잘 되는 편인데 그래서 부각 안 되게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이 미친 편안함. 제가 이따가 PD에 하나 올려놓을게요. 거의 잠옷 바지 수준? 너무 편해요. 이제 뭐 보여드릴 게 딱히 없네요, 여러분. 코트
후추도 어디 갔는지 또 고칼로리네. 패딩 가격대는 60만 원대일 것 같습니다. 입술 와인 좀 두각이 잘 되는 편은 뭔가요? 그니까요. 제가 근데 그런 편인 것 같아요. 팡크 코트가 여기 있네요. 팡크 코트 한번 입고 우리 이제 펜트하우스 보러 딱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 아 근데 비싸네요. 근데 원래 100만 원 넘는 패딩 130 얼마, 140 얼마 패딩이니까 어쨌든 반가격이라는 거. 그 브랜드도 사실 좀 홍보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요거는 약간 공주. 공주님 코트. 갑자기 말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공주님 코트. 요거는 1월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랙스 가격대는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펜트하우스 19금이에요? 빨리 가서 대기해야겠네요. 빨리 기다려. 살찐 맞아요. 살이 쪘어요. 얼마인가 공주님 코트. 제가 숫자 약해가지고 머릿속에 딱 얼마인지 다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1월에 뭐뭐 나와요? 1월에 뭐 코트? 그리고 뭐 슬랙스, 패딩, 니트. 1월은 좀 편안한 옷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제가 12월에 완전 화려한 내가 주인공 이런 옷들로 준비를 해가지고 약간 1월은 편안한 게 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마 시술. 저 이마에 보톡스 맞았는데 이마에 보톡스 맞고 눈이 작아졌어요. 비추. 언니 코트 뒤에 패대기. 저래가지고 자꾸 옷이 없어지나 봐요. 파운데이션 정보. 오늘은 로아를 신상 쿠션을 썼다는 거. 언니 살 하나도 안 쪘는데 너무 착하게 대응해줘. 아니 근데 팩트는 쪘기 때문에 찐 걸 안 쪘다고 할 순 없으니까. 펜트하우스 같이 보는 건 어때요?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집중을. 집중해. 마스카라는 여러분 요즘 진짜 좋은 마스카라 있는데, 근데 또 어디 가는지 고칼로리네. 아 여기 있다. 근데 요즘 키스미 불매인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얇아가지고 진짜 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마스카라 하는 방법인데 나중에 유튜브로 따로 찍어볼게요. 먼저 여러분 큰 뷰러로 찍고 요걸로 그 뭐야 자기 속눈썹처럼 올려. 이렇게 자기 속눈썹처럼 올린 다음에 작은 뷰러 있거든요. 작은 뷰러로 이렇게 탁탁탁탁 찍고 이거 클리오로 이렇게 두 번 합니다. 요즘 이중 마스카라예요. 이중 마스카라. 근데 이거는 거의 한 듯 안 한 듯이라 1차 자기 속눈썹처럼 올리고 싶을 때, 그리고 요거는 이제 2차. 근데 요것만 클리오만 써도 좋아요. 언니 욕망의 항아리 살.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처음 라방 했을 때는 얼굴이 좀 더 항아리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시간 정도 라방하니까 항아리가 좀 빠지지 않았어요? 붓기였던 거지 항아리가. 항아리 붓기 항아리. 그래가지고 아빠랑 그 치과 그것도 찍어볼게요. 쌍항아리의 Q&A. 그리고 여러분 파우치도 기대해주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는 파우치도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스트 구매하실 때 달려와주세요. 짜란.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라방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거 라방 킬 때마다 다음에는 아예 제품 뭐 없는 뭔가 라방을 원래 오늘도 그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물어보셔가지고. 근데 진짜 뭔가 찐 소통을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썰버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또 지하에 쓰고 썰버다리가 없어.
제가 뭔가 사건 사고를 만들어서 썰고다리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장? 저장, 오케이. 언니 오늘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 고마워요. 그러면 우리 펜타스 보그 또 만나요. 안녕. 그 나가기가 싫죠? 왜 나가기가 싫으냐? 아직 52분이거든요. 펜트하우스는 한 57분 정도에 시작하잖아요. 지금 꺼도 딱히 말동무가 없거든요. 어쨌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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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요. 그럼 더해요. 패딩은 로아르 오픈할 때 같이 오픈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언니 노래 불러주세요. 예. 아니 오늘 제가 노래를 너무 부르고 싶은 거. 그래서 남편한테 자기야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어? 내가 불러줄게. 이러니까 듣고 싶은 노래 제목을 주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듣고 싶은 노래 없냐고. 내가 불러준다니까 듣고 싶은 노래 없어? 이렇게 갑자기 듣고 싶은 노래 없나봐.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갑자기 숲속을 걸어요. 자기가 혼자 그걸 부르고 있는 거였어요. 내가 불러준다니까? 나한테 듣고 싶은 노래 없냐? 그러니까 숲속을 걸어요. 소통이 잘 안 돼요. 불통의 아이콘. 불통의 아이콘. 남편이랑 요즘 낙은 진짜 펜트하우스 보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남편이 오윤희 성대문, 아, 그, 천서진 성대문사 하는 거 여러분 하나도 안 똑같다 하셨는데, 진짜 그 방송에서 천서진이, 오윤희! 약간 이렇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 남편이 진짜 똑같이 따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막 그거 보고 웃으니까, 찐사랑이다. 레옥님이랑 하는 유튜브 올려주세요. 아, 레옥이랑 되게 재미있는 거 준비 중이거든요, 여러분. 레옥이랑 컨텐츠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신강님은 안 보시나요? 여신강님은 그 제가 차은우님 좋아하거든요. 얼빠. 그래가지고 가끔 봤어요. 근데 이렇게 정주행은 아직 못했고. 어 이제 팬도 진짜 가야겠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언니 펜트하우스 보면서 반응 보고 싶어요. 제가 안 그래도 이거 반응 찍는 거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펜트하우스 리액션을 찍어보자고 카메라를 놓고 펜트하우스를 보고 그 리액션 영상을 집에서 편집하기 전에 봤는데 진짜 남편이랑 저랑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냥 완전 멍때리는 전 TV가 바보 상자인지 왜 깨달았다니까요? 진짜 둘 다 바보 표정으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바보처럼 멍 때리고 입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리액션 영상이 재미가 없구나. 나름대로 시도를 여러 가지 많이는 해보고 있습니다. 나 없어서. 그럼 재밌어요. 그거라도 올려주세요. 진짜 다 재밌다고 해주시는 여러분들 최고. 어 이제 진짜 갈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진짜